병또야, 나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 상어인간은 어디 가고 회색인간이 나타났어. 그리고 팔이 엄청 기네. 병또 너도 회색인간으로 변했고 팔이 엄청 길어. 아니 팔이 왜 이런담? 오늘 해볼 게임은 팔이 엄청 길어야 클리어할 수 있대. 그런데 팔이 한쪽만 길어 짝짝이가 돼버렸어. 다시 민또 경또의 캐릭터로 돌아가려면 이 게임을 클리어해야 돼. 좋아, 가보자. 자, 가보자. 그런데 이 팔이 뭔가 도움이 되려나? 아니! 뭐야? 아니, 이렇게 팔이... 아니, 이럴 수가... 팔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어. 이 상태에서 점프도 할 수 있어. 점프! 지금 보니까 이 팔 완전 좋잖아. 뭐야, 이거 장점인데? 두 개 합치면 이렇게 젓가락이 됩니다. 여기는... 아니, 우리의 팔이 이렇게 강력하다니... 아니! 아니!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 이게 팔이 무적이 아니에요, 또린이 여러분들. 이게 살짝살짝 떨어져요. 어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내 다리가 점프하는 건지 이 팔이 점프하는 건지 모르겠어.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어. 조심해. 아니야. 천천히. 저를 보세요. 전 빨렸다고요. 아니 경도. 항상 점프는 경도가 나보다 잘하다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 이거 재밌다. 게임이 되게 재밌다. 이거 신선해. 팔이 길어서 엄청 재밌어요. 잘했어요. 잠깐, 이 투명은 뭐지? 이걸 이걸 밟을 수도 있네. 투명? 잠깐, 이거 밟을 수 있는 건가? 아니 뭐야, 도대체 투명이랑 아니! 투명된 부분은 이 팔로 건드릴 수가 없대. 진한색 부분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재밌다 진짜로. 난이도가 확실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저기요, 방금 거는 제가 점프도 못 뛰긴 했지만요. 점프맵 연습 오늘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저 오늘 점프맵 토큰이에요. 특별 훈련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눌러줘야 돼요. 이 팔에 닿는 순간 바로 또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줘서 점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빨간색은 뭐야? 이거 뭐야? 다음에는 아니 아니 이럴 수가. 빨간색이 다음에 안 되나 보다. 빨간색이 절대 다음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지? 설마 회오리? 이렇게? 아니 격도 완전 고수야. 그런 방법이? 여기에서 점프하면 돼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팔에 닿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닿으면 안 됩니다. 이 팔에 닿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또린이 여러분들. 닿아도 되는데요. 저기요. 이것도 닿아도 되나? 검정색. 아니 뭐야 이거는? 이것도 함정인데? 검정은 팔에 닿으면 안 되나 봐. 근데 빨간색은 상관없어. 여기 천천히 가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여기도 가운데 팔 조심해. 여기도 앞만 보고 달릴 것도야. 여기는 다 투명이라서 팔로 이렇게 걸칠 수가 없어요. 저 먼저 갈게요. 무슨 소리야? 제가 먼저 갈 거예요. 이게 어렵다. 여기는 끝에서 조심조심히 가보자.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 빨간색 팔은 닿아도 되는데 몸에 닿으면 안 돼요. 경도 완전 고수. 그런 방법이. 아니 민트야, 컨트롤 버튼 눌러봐.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가겠어요. 이렇게. 아니 이럴 수가, 비법을 알려줬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잠깐 살려줘.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쳐보세요. 나 고수야. 진짜 어려웠다. 여기도 검정색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팔이 안 닿게 해야 돼요. 여기 진짜 팔이 어렵다. 팔이 안 닿게. 여기 점프해야 돼. 경도야 조심해야 돼. 여기 시프트락 쓰면은 편하긴 하겠다. 잠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속도 어디 갔어? 저 떨어졌는데요? 아니 이거 속도가 너무 빠른데? 지금이야! 그냥 점프만 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점프만 해도 와지네. 이거는 흰색만 밟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쉽다.
빨간색이랑 검은색 밟으면 안 돼요. 아차차차차. 어, 이게 제일 쉬웠어요. 이 블럭은 닿으면 부셔지나 봐. 닿으면 부셔져? 이거 봐봐. 어? 아차차 부셔. 부셔. 모래 블럭인 거 같은데요? 윈터 여기 조심해. 알겠어요. 이렇게 점프만 해서 가도 돼요. 호호호. 이 정도는 쉽죠. 자, 이거는 그냥 밟고 가면 되겠다. 아차. 아차. 저의 진기 명기를 보여드리죠. 하! 아, 파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요. 이거 보세요. 그렇게 꼼수를 쓰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다시 제대로 갈게요. 저처럼 그냥 오세요. 알겠어요. 어쨌든 정도가 확실히 점프 게임을 진짜 잘하고는군요. 저 이 게임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떡하지? 빨간색이 움직이는데? 그냥 점프하면 되는 거구나. 완전 쉽군. 이거 완전 어려워. 아니! 잠깐, 이거는 진짜 천천히 가야겠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천천히. 살짝 닿기만 해도 안 되는 거잖아. 천천히. 운이 좋았어. 여기는 완전 그거 옆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모래야. 와, 경도 완전 잘해. 거기 진짜 어려울 텐데. 자, 편한 걸로 왔습니다. 잠깐, 초록색은 뭐지? 이거는 점프가 되는 블록입니다. 아, 정말요? 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점프가 된다. 점프. 여기 점프.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아차. 휴. 아차, 재밌다. 아주 좋아요. 어, 잠깐, 여기 열쇠가 있는데, 노란색 열쇠. 어, 뭐야? 빨간색 열쇠. 이 열쇠를 먹으면 여기는 블록이 사라지나 봐. 무슨 열쇠부터 먹어야 되죠? 빨간색. 빨간색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왜냐면 노란색 열쇠를 먹으면 여기를 못 건너가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는 파란색 열쇠. 파란색. 어쩌쩌쩌. 팔로 먹자, 팔로. 이거 팔로도 먹을 수 있다. 팔이 엄청 길어요, 또린이 여러분들. 이거 젓가락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음식 먹을 때 좋은 팔이야. 잠깐, 이번에는 조심해야 돼. 경도야, 여기 밑에 빠지는 거 아니야? 어? 어, 잠깐, 여기 밑에 왠지 열쇠가 있을 것 같은데? 민터 똑똑해. 자, 이렇게 다 밟아요, 밟아. 여기 있다. 어디 있죠? 아, 진짜 밟아. 팔로 공격해. 찾았다. 아하. 저 먼저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버프가 있어. 버프 주는 거. 여기는 점프고 여기는 스피드래요. 여기는 스피드가 더 빨라지고요. 여기는 점프. 오자. 오, 완전 편해졌다. 어떻게 가요, 근데? 그냥 점프. 아, 아니. 점프. 어, 아, 안 되는데? 아, 저 감 잡았어요. 자, 이렇게 스피드랑 점프를 먹고요. 네? 여기를 밟고 가야 돼요. 아, 잠깐. 여기. 여기를 밟고. 아! 뭐야 이거?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이럴 리 없어요. 이게 다시 한 번만 해 봐요. 이럴 리 없는데. 다시. 이게 점프를 끝에서 잘 떼야 돼요. 오! 민재 시프트 눌러봐. 시프트요? 잠깐만요. 아, 오, 시프트 누르니까 엄청 빨라졌어. 시프트가 달리기였네. 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니. 이거 잠깐. 다다다다다다. 혁도야, 이거 미끄러. 아! 에치치치치. 빨간색부터 먹어줘야 돼요. 자, 빨간색 먼저 먹고요. 이거 손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노란색. 자, 시프트. 자. 그다음에 달려. 여기 빙판이라서 조심해야 돼. 달려. 아, 달려서 가자. 달려. 어디로 가야 돼? 경도야, 그쪽이야? 노란색 먹는 거 아닌가? 여기 버프가 있는데 잠깐 버프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돌아가지? 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 이게 순서가 있는 거 같은데 경도 말대로 노란색을 먼저 먹어야 되나? 저기 노란색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빨간색이 있어요. 여기 뒤에 자세히 보면 여기 빨간색이 있는데. 네. 그럼 노란색을 먹고 빨간색을 먹으러 갑시다. 아, 저를 따라오세요. 역도를 따라가. 달려. 아니, 이거 달리기가 무서운데. 그 다음에 빨간색을 먹는 거야. 빨간색. 오, 아, 저기는 버프는 안 먹어도 되나? 그거는 먹으면 떨어집니다. 아하, 이런 방법이 경도 완전 엄청 잘하는군요. 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레벨. 마지막 레벨.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에차. 행운을 빕니다. 이거 재밌다. 이거 봐봐. 아, 잠깐. 장난치다가. 이거 어떻게 가요? 일단 왼쪽에 있는 버프를 저는 먹어야겠는데요. 그거 저는 안 먹겠습니다. 아차, 아차, 휴. 전 강해졌다고요. 잠깐, 아이고. 아. 타이밍 맞추기가 더 어려워. 저거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저도 그냥 갈게요. 아차차.
아, 저기 있는 거 안 먹어도 되나 보다. 그냥 가도 되는데? 에차, 여기 점프! 에차. 그리고 오른쪽에는 빨간 열쇠, 왼쪽에는 노란 열쇠. 일단 빨간색 보이니까 빨간색 열쇠 먼저 먹을까요? 아, 미끄러워, 이거야. 에차.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기요. 아, 잠깐만요. 에차.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요? 자, 금방 갈게요. 으차. 으차. 마지막 레벨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여기는 팔이 안 닿는 투명 블럭이었어. 으차. 자, 일단 빨간색 먹었고, 저기 보니까 이번에는 초록색을 먹어야 된대. 민트야, 잠깐 있어봐. 알겠어요. 내 팔로 민트 머리를 막. 저기요, 잠깐만요. 안돼. 으차. 자, 일단 앞으로 가서 여기 초록색 열쇠 있다. 어쩌자. 에차차차차차. 여기 부셔지는 블럭이 있으니까 조심해. 조심해. 그 다음에는 파란색 열쇠를 먹으면 됩니다. 뭐야, 완전 쉽잖아. 팔로 먹어. 팔로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은 저 뒤에 있었어. 뭐야? 잠깐, 여기 빙판이야. 조심해. 조심히. 뒤에 검정 있다. 안 돼. 뒤로 가면 안 돼요. 위험했다. 허뜰. 자, 뛰어서 갑시다. 허뜰.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여기 있는 파워는 먹고 싶은 사람만 먹는 것 같아요. 네. 자, 경도를 따라잡아 볼까? 야! 저 여기 있는데요. 아, 벌써 왔네요. 아니, 뭐야, 이게 끝이라고? 텔레포트. 텔레포트. 끝이다. 더 어려운 거 해보러 가보자. 절 따라오세요. 더 어려운 게 필요합니다. 이쪽인가요?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이쪽으로 가세요. 그냥 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자, 여기 있는 버프 아이템을 일단 먹어보자. 자, 스피드. 아, 잠깐. 아니, 갑자기 빨라졌어. 다행이다. 이거 뭐지? 일단은 스피드 먹고 이렇게 팔로 먹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보자. 잠깐,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아니, 편하게 갈 수 있잖아. 저기 뭔가 있어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거 뭐지? 이거는 무조건 팔로 가야 돼, 팔. 이렇게. 뭐야? 여기까지만 할까요? 어쨌든 클리어 했잖아.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팔이 길어지는 아주 재밌는 점프맵을 해봤는데, 진짜 처음 해보는 게임이라서 엄청 재밌었어요. 또린이 여러분들도 들어와가지고 꼭 이 게임을 해보세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